통치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봉건제예요. 그래서 봉건제인데, 봉건제는 뭐냐면은 봉건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를 종법제도라고 그래요. 종법. 종법제도라고 할 때 종은 종갓집 할 때 종차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때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혈연이라는 코드가 있었죠. 근데 혈연이라는 코드가 은나라 때까지는 북권, 남자, 아버지의 권위, 남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만 이 혈연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혈연이 나중에 주나라 때 오면은 국가 제도를 관리하는 기본 구조로 어떤 기본 어떤 장치로 쓰이는 거죠. 왜 봉건을 만들어냈는데, 서양의 봉건은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충성심이 맺어지지 않아요. 중국의 봉건 제도는 그 충성심과 연합이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혈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혈연에 대해서 왜 가치를 부여하느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때 혈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나라 때 와가지고는 봉건 제도를 구성하는데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법 제도로 정착을 시키죠. 그게 뭐예요? 천자는 제후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천자는 대종이 되고 종갓집이 되고 왜요? 제후들은 소종이 되는 거죠. 소종이 돼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도 이렇게 되죠. 가족 시스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제도는 뭐예요? 정법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혈연을 기초로 한 정법 제도가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봉건제예요. 봉건제. 자, 국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에요. 돈이 제일 필요해요, 돈.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는 돈 걷는 시스템이 잘 발달했어요. 돈 걷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 투박하게 들리잖아요. 그것을 국가는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조세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세 제도가, 그 조세 제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얼마나 공평하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해요.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한다. 아, 이 나라는 백성들이 나라를 아끼지 않구나 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를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세제도의 확립이죠. 조세제도. 이 조세제도가 잘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잘 작동되느냐 잘 작동되지 않느냐가 그 국가의 건강성을 표현하죠. 세금 잘 안 내는 사람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나쁜 사람이에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효율적인 조세 제도가 있어요. 정전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모든 도덕은 이런 솔직과 진실성에 기반해야 돼요. 주나라는 봉건제라는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죠. 그럼 이 정치 구조를 지탱시키려면은 이 정치 구조를 지탱시킬
어떤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전제라는 거예요. 정전제. 정전제 여기 나오죠? 저 우물정자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우물정자를 하루에 한 다섯 번 이상 누르잖아요. 뭐하고 우물정자 누르세요?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저 우물정자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배경으로 있는 게? 땅이죠. 논 아니면 밭이죠. 이게 논, 저게 사방, 이게 직사각형인데, 이제 정사각형으로 해서 사방 1, 2. 1, 2. 사방 1, 2 되는 땅을, 땅에다 우물정자를 써요. 그러면 땅이 몇 칸으로 나누어집니까? 진짜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에요. 아홉 칸으로 나누어지죠. 아홉 칸으로. 아홉 칸으로 나누어질 때 그 한 칸을 백무라고 그래, 백무. 백무. 그러니까 900무로 나누어지죠. 900무로 나누어지면은 이 900무를 8가구가 나누어서 사용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집에서 한 칸씩 써요. 8가구가. 그러면 한 칸이 남죠. 한 칸이 남으면 그것을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가구가 각각 갖는 거를 사전이라고 그래요. 사전. 그래서 정전제 초기에는 공전에서 모든 8가구가 일을 한 다음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공전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전부 재우들한테 바치죠. 그것이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8가구는 각각 자기가 벌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전제 초기 모습은 조세제도 모습은 8가구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수확물을 나라에 바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